여기야? 어? 따끈따끈한 국밥. 왜냐면 지금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거든요? 봉선아, 야 내가 예상해, 난 정말 내 예상이 다 맞아. 내가 우리 셋이 올 줄 알았거든. 진짜? 아, 너무 반갑다지. 나 진짜 국밥 땡겼는데 왠지 오빠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네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진짜? 난 원래 국밥이고. 오빠 국밥이지. 미주는 미주 지금 풀코스 갔네 그러면. 풀코스 갔다니까 내 예상이 맞다. 나도 나 풀코스 예상했어 지금 미주. 잘 먹겠습니다. 야 봉선아, 그쵸, 봉선아. 인사. 뭐 같이 있는 것처럼 찍어야지. 형 다 온다. 혼자 찍어. 와 씨 개 귀여워. 이거 봐. 와, 여기 사진 명당이야. 와, 너무 잘 나왔어. 와, 이거 봐. 너무 잘 나왔어. 건졌다, 사진. 사장님, 저한테 저기 국수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예, 예, 그럼요. 밥 먹을 때 또 국수가 좀 약간 같이 딸려 올라와 봐야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면을 중간중간에 제가 넣는 이유가 이걸 좀 넣어야 국밥이 조금 식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온도가 딱 적당해집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입에 초를 넣어. 그걸 넣어야지 딱 그 궁합이 맞는 거야. 이거 하나 먹어, 제발. 진짜 입에서 춤을 춘다. 이거 뭐 안 찍어 먹어요? 어, 그냥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을 거야. 어. 귀엽다. 행복해라. 네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 이거. 나도. 우와. 너무 맛있어. 야, 미주는 톡에 왜 자기 사진 셀카를 같이 올린 거야? 누구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 방에 자기 사진을 셀카를 올렸어. 아, 그냥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오늘 화이팅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 니네 방이 있구나. 아, 니네 방이 있구나. 오빠 왜 생긴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거지 굴비. 아 굴비 보내준다고 오빠가 주소 달라고 그랬었다. 네. 오늘에서야 굴 깜빡했네. 맛있지? 굴비는 받았는데 나는 방이 아니네 그게. 아 오빠는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런가? 우리가 약간 주소 주기가 미안해가지고. 몰랐어. 그래갖고 봉선이 끝까지 안 주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역전대학교.